안녕하세요. 주간영등포 이가연입니다. 언제나 유익한 소식들로 여러분들 곁을 찾아가는 주간영등포. 여러분의 구독에 힘입어 더욱 알찬 소식들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연말 송년회다 모임이다 돈 나갈 일 많으시죠? 여러분들 통장은 안녕하신가요? 그 와중에 매달 나오는 온갖 고지서 챙기기 많이 번거로우실 텐데요. 이제 수도요금을 전자고지서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자고지서를 신청하시면 요금도 1% 할인되고 최대 1,000원까지 할인 가능하대요. 종이를 쓰지 않아 비용도 절약되고 환경도 보호한다고 하니 이건 신청 안 할 수 없겠죠? 전자고지서는 잃어버릴 일도 없어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청은 국번 없이 120 또는 남부수도사업소 민원실로 전화하시거나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 신청, 신한 페이판, 페이코 어플, 카카오페이로도 청구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전자고지서로 스마트한 수도요금 납부 함께 해보시죠.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혜택 받을 수 있어서 연초에 몰아서 내시는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눠서 내신 분들 이달 2기분 납부하는 달인 거 알고 계시죠?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분들이 해당되시고요.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인 거 잊지 마세요. 전국 은행에 방문해서 고지서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 스택스, 인터넷 지로, 간편결제 앱으로도 내실 수 있고요. 전화로 내시려면 1599-39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내는 방법 정말 많죠? 입맛대로 골라주세요. 방송 보시는 분 모두 모범납세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사증후군 들어보셨나요?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서 3가지 이상 위험상태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방치할 경우 심근경색, 뇌출혈 등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꼴로 흔한 질환이라는데 너무 놀랬지 뭐예요.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예방과 관리를 위해 만 20세에서 64세 구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실시합니다. 간단한 측정과 혈액검사를 통해 위험성을 체크하고 검사 결과에 맞는 생활습관 상담과 영양, 운동 상담까지 제공해드리는데요. 위험군에 해당되실 경우 6개월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린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 요모조모 야무지게 챙기는 영등포구 참 든든하네요. 올해 이용자가 벌써 5,000명 이상이라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약속 많은 연말, 여러분도 건강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벌써 2023년 새해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은 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하는데요. 검은색이라 좀 불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검은색은 지혜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해요. 우리 전래동화에서도 토끼도 지혜의 아이콘이잖아요. 내년은 검은 토끼와 함께 지혜 넘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이가연이었습니다.